이번에도 피부 관리를 하는군요. 캠피에 막 꼬재지 않은 간호사가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의사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근데 이거 은근 이쁘지 않냐? 옷? 원피스 스타일? 회진 도르셨는데 CT나 이런 결과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대요. 자궁 내막증이나 뭐 자궁 근종 이런 거는 일단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빈혈 수치가 좀 떨어졌대요. 어제보다 더. 그래서 철분제 주사 같은 걸 좀 맞아야 되고 수혈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거 주사 맞고 그리고 밥도 점심부터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러고 뭐 물도 마셔도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리고 아프지는 않아 일단 지금. 아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병원에 있는지 좀 모르잖아요. 그지 그지.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3일 전쯤에 생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막 걸어가는데 뭐가 뜨거운 거예요. 근데 생리가 다시 시작됐나? 화장실 갔더니 패드가 완전 다 젖은 거예요. 그때부터 왜 생리를 다시 하지? 이랬는데 이틀 차, 3일 차에 너무 심각하게 생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대형 생리를 한 10개 넘게 가를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내로 이제 다 젖어버리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틀째 날은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3일째 날은 좀 무서워서 그게 어제란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맞아. 토요일에 이제 1시에 문을 닫으니까 병원이 오전에 한번 병원을 갔더니 접수 마감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진료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을 지냈는데 또 낮에는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저녁이 되니까 엄청 진짜 부정출혈이 심하고 느낌이 엄청 안 좋아요. 여기가 뭔가 왈칵하면서 막 뭐가 확 쏟아져 나오는데 말을 하는 중이면 말이 멈춰질 정도로 그래갖고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실에 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난 좀 걱정한 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대부분이 자궁 적출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로 적출하지 않으면 평생 계속 그렇게 피가 나고 이런다 그랬거든. 근데 선생님 말로는 지금 CT상으로 나온 이상이 없대. 지금 어쨌든 간에 어젯밤까지 나오던 피가 오늘은 거의 멈췄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내가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다는 거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 어제 새벽에 진짜 힘들었잖아. 어제 오자마자 피 검사하고 소변줄 꼽아서 소변 검사하고 CT 찍고 그다음에 흉부 엑스레이 찍고 무슨 뭔가 할 수 있음 검사는 다 했네. 오늘 아침에 또 피 뽑았고 피 검사 곧 있으면은 와서 알려주신대요. 호르몬 검사도 했고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금식이라서 물도 못 마셔가지고 목이 아파요. 자고 일어났더니 병원에 있어 보니까 또 놀라운 점이 침대가 엄청 불편하네요. 잠자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남편은 또 저런 간이 침대에서 잤거든요. 근데 진짜 밤새도록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둘 다 잠을 잘 못 잤어요. 거의 5시는 돼서 잔 것 같아요. 이 바늘을 지금 몇 시간째 꽂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이게 아파요. 약간 뻐근하고. 제 사실은 입원도 처음 해보고 응급실도 처음 가봐요. 근데 어저께 밤에 응급실 오기 전에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왔거든요. 참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눕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네요. 지금 시간 9시 반인데 남편은 뭐 가지러 갔고 아, 이 와중에 또 업로드 해야 돼서 가서 맥북 가져온다고 하고요. 진짜 어저께 신기했던 게 응급실에 딱 가기로 마음을 먹고서 간단하게 제가 이것저것 챙겼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상태 그대로 입원해버리면 어쩌지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막 시카밤 집어오고 그 아픈 와중에 시험킨다 피부 관리를 하겠다는 거냐고. 그리고 막 칫솔 이런 것도 다 그때 챙겨온 거예요. 그냥 급하게
결국엔 또 필요한 게 생겨서 다시 집에 갔지만 그래도 어제 저녁에 세수도 했고 뭐 양치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원해.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우와, 뷰가 되게 좋네. 하늘 파란 것처럼. 방금 전에 간호사분께서 왔다 가셨는데요. 좀 이따가 점심 준대요. 죽이랑 일반 밥 중에 고르라서 뭐 골랐게요? 밥 골랐지. 그리고 내일 내려가서 외래로 초음파를 볼 거래요. 초음파 보고 초음파를 봤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그때 퇴원하는 걸로. 아마 내일 아침쯤에 퇴원하지 않을까.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막 땅이 뒤집히고 엄청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차례가 돼서 혈압을 재는데 혈압을 재다가 제가 거기 앉은 채로 제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너무 어지럽고 세상이 막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온몸이 벌벌 떨리고 근데 또 열을 재보면 열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때 진짜 무서웠고 지금은 솔직히 천국이에요. 엄마 깜짝이야 나야. 고생했죠. 창 밖을 보고 있었어? 응, 오빠 안 오나. 차 안 보이더라고. 그래? 일로 안 오나 봐. 근데 여기 뷰가 되게 좋다. 그래서 이거 열었어. 좋네. 응. 특실이네, 특실. 나 좀 아까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여기 정리하고. 정리했어? 그 와중에? 그리고 그것도 했어. 일반 팬티로 갈아입었어 그냥. 갈아입었어? 어차피 이제 피가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다행이다. 갖고 왔어? 끌고 다니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이거 재밌다는 거, 끌고 다니는 거. 재밌다고? 아니 이게 아픈 그런 병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어렸을 적에 내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입원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그럼 병문안 가면 다 이런 걸 끌고 다니는 거야. 화장실 갈 때도 그러고. 맞아. 와씨 이게 뭐야. 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 아픈 게 좋은 게 아니잖아. 좋은 게 아니지.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어. 난 눈이 안 나쁘다? 근데 안경 쓴 친구가 부러워. 그런 거 있지. 이런 것처럼 그런 심리가 있었거든. 내가 혹시나 해서 오빠의 마음을 체험해보려고 누워봤거든. 확실히 불편해. 이게 보호자용 침대거든요? 나한테 너무 작더라. 오빠 누우면은 그냥 발이 이만큼 나와요. 나오고 팔 두 짝이 그냥 옆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잤어 어제? 오빠가 보호자용 침대를 불편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대요.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갔다가 쓰러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막 급하게 달려왔단 말이야. 쿨쿨 자고 있어봐. 예. 아픈지도 모르고. 저기서 자면은 그냥 바로 일어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조금 무거우시면 옆에 꼬꼬다니세요. 아, 꿀팁이었어. 다들 정신이 좀 돌아오셨나 보다.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어제는 새벽이라 진짜 다 장난 아니었어요. 말도 못했지. 거기다 저 완전 저혈압, 혈압 쟀는데 막 완전 저혈압으로 나와가지고 비상이었잖아. 진짜 얼굴이 어제 진짜 진짜 세상 하얘지더라. 근데 저는 은근히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하얀데 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씨 평생 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어. 지금도 조금 하얘. 지금도 좀 하얘. 나는 한번 먹을래? 아니 밥 먹을래. 아 그래? 이거 은근 맛있다. 오빠 내가 식당을 알아봤어. 오빠 나가서 혼자 밥 먹어야 되잖아. 아니야 밑에 푸드코트 있어. 어 진짜? 다행이다. 아니 나 그거 모르고 여기 근처에 곤지곤지라는 맛집 검색했어? 고등어 구이집 하나, 그 다음에 손칼국수집 하나, 여기 앞에 뷔페. 난 다 지금 플랜을 짜놨다. 뚜레쥬르도 있고 수복도 있더라. 수복도 있어. 먹고 올라오는 길에 수복 좀 사와라. 어젯밤부터 막 계속 지금 바나나만 먹고 있어. 막 원숭이야 지금. 맛있다. 아까는 시간이 진짜 안 간다? 그러면서 DM 가끔 보내신 분들이 떠오르더라고. 아파서 병원 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 보고 막 웃는다고. 그래서 막 고맙다고 막 DM을 그랬잖아. 병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했을까? 그치. 정말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답답하고 막 그랬을까? 그 생각도 나고. 아까 또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한 줄 알아? 내가 미스터 비스트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병원에서 72일간 독방에 갇히시면 26억을 드립니다 막 이런 거 있지. 혼자 그거 상상해.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내가 뭘 할까? 만약에 계속 독방에 갇혀있다면 난 어떤 이상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혼자 그러고 상상하고 나름 재밌었어. 짱이다. 되게 잘 나온다. 너무 좋은데? 자 볼까요? 흰쌀밥
이게 뭐죠? 아, 황태국 잡채. 아, 장조림이네. 달다 살다 병원 먹방을 또 찍네. 맛있는데요? 삼삼하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웃기냐? 병원만 먹는 걸로 지금 맛이 어떻다고 평가하고 있잖아. 궁금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맛있어. 한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밥이야. 백반은 밥이 생명이야. 맛있다. 오빠 얼른 식사하고 오세요. 그래요. 나 혼자 먹어도 돼. 방금 전에 식사를 다 했어요. 호르몬제 먹을 시간이라서 약 먹으려고요.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나봐. 응. 수복 사와라. 오빠 뭐 마실 거야? 오빠 커피 마시면 오빠 커피 한 모금만 뺏어먹고. 아니야, 커피 마시지 말자. 우리 잠 못 잤잖아, 그치? 허니자몽 블랙티 나 좋아하잖아. 응, 그거 따뜻한 걸로. 네, 고마워요. 밥 먹고 올라오는 길에 뭐 사올까 해갖고 전화했나봐요. 지금 영화 사돈데 이렇게 창문 열고 있으니까 한 번씩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아유 안 추우세요 이러면서 자꾸 물을 다 드시는 거야. 저는 환기를 워낙에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오, 좋다. 오, 예. 뭔가 식판을 부둬가시는 소리가 나는데. 고마워. 밥 맛있게 먹었어? 응, 맛있더라. 뭐 있었어? 뭐 먹었어? 나 갈비탕 먹었어. 와. 아, 저 내놓고 올게 내가. 내놓는 거야? 여기 앉아있다가 뭐 달가락달가락 소리가 나길래 거들어 오셨나 싶어가지고 한참 들고 앞에 서 있었어. 오빠는 뭐 샀어 그래서? 난 카푸치노. 진짜 귀가 뻥 뚫렸다. 나 여기 앉아있는데 그 생각했어. 집보다 여기가 더 좋다. 아, 화장실에 적응 안 되더라, 아까 전 씻는데. 화장실? 일단 겨울이 지나야 돼. 맞아. 내가 진짜 이 최근 사이에 이 하열 때문에 화장실을 30분에 한 번씩 들락날락거려야 되는데 그게 밖에 있으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계속 신발 신고 나갔다 점프해서 들어가고 막. 그리고 안 그래도 막 날도 추운데 내가 이렇게 막 피 흘리면서 내가 일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가볍지, 카푸치노가? 거품이 반이라서. 거품 봐봐. 겁나 깃털인데? 이렇게 추운 날 병원에 와 있어가지고 난방비 아꼈다. 난방 틀어놓고 왔는데? 20도로 맞춰놓고 왔는데? 두야. 내일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초음파 봐서 이상 있으면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 내일 간다 생각하고 내일 집에 도착했는데 막 차가우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20도로 맞춰놓고. 잘했어. 20도 정도면 기름 많이 안 쓰지 않을까? 색깔이 갈색이네? 이게 철분제가 새카맣거든요. 커피 색깔 같다. 철분 주사에? 아마 피 흘려서 그런 거겠지? 완전 간장색이다. 진짜. 막 혈관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 느낌 있나? 난다. 시범을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눕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기에도 침대가 엄청 짧네. 일단 다리가 나가고 이 팔이 너무 불편해. 고생이다 오빠. 지금 오빠 키가 182인데 발이 저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나랑 바꿀래 오늘?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여기서 자야지. 지금 카메라 켜서 그런가 보다. 이게 침대가 불편해서 그런지 보호자들이 다 대기실 소파에서 자더라고요. 아 진짜? 거기 안 춥나? 춥지. 근데 그게 더 나은 거야. 나만 순진하게 여기서 잤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혹시 침대 딴 거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침대를 바꿔달라고요?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지. 아, 기껏 써.
오마이갓. 아 여기 그래. 있다가 지금 새벽에 나간 거야. 몽자병이네. 몽자병? 몽니병 아니야? 요즘 경성 크리처에 아주 빠져있습니다. 소대가 젠트로 좀 됐다. 젠트로 좀 됐다. 하얗게 질린다는 게 이런 건가? 이미 메이크업을 한 거 같아. 약간 밀랍 인형 생각 안 나? 밀랍 인형? 어 그냥 인형인가?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아? 응 행복해. 행복해? 왜 누워있으니까 행복해? 새벽에 죽다 살았잖아. 그랬더니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진짜 행복해. 아 그래? 병원 밥 나왔다. 먹고 누워있고 드라마 보고. 자 병원 밥 하울. 어 밥이 좀 질어 보인다? 그건 뭐지? 정체가 뭐지? 아 생선. 아하. 오 이번에는 깍두기다. 어 양배추 새가 저녁에는 요플레 안 주네. 어? 요플레 없네? 아 나 아까 전에 요플레 먹는데 오빠 뚜껑 빨아먹을 사람이 없는 거야. 오빠가 없었잖아. 많이 먹고 기운 차려. 네 같이 먹자. 저걸 뭐 내가 먹을 게 뭐가 있어. 반씩 먹으면 되지. 노을 좋네. 이쁘다. 미열이 있다. 미열이 있어? 경성 크리처를 너무 열렬히 봤나? 드시기를 권하는데 뭐 하실까 뭐 그렇게 챙겨 드실 수 있으시겠지? 네, 아무 이상 없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에. 이제 집에 가자. 병원비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200? 이상이 없대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래. 내가 봤을 때는 2년간의 세계 여행이 남긴 그 상처? 그치. 스크래치. 켜켜이 쌓인 스트레스? 얼마? 43만 얼마. 아. 가지고 영심 드릴게요. 얼마 안 나왔네? 드디어 퇴원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퇴원할 때 저기 간호사 언니들이랑 막 울면서 응. 어,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야? 제가 병실 밖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3일 동안. 저희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점심으로 간단하게 만둣국 끓여 먹고 약 챙겨 먹었어요. 아니 병원비가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 생각보다. 저희가 뭐뭐 했는지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처음에 응급실에 갔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그다음에 흉부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CT 찍고 그리고 지혈제 맞고 심전도 검사하고 아 심전도 검사하고 그리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입원실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총 3일을 입원했고요. 1인실에 있었어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수액 맞고 그 다음에 항생제 주사 맞고 철분제 주사 맞고 하루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밥 먹은 게 3끼예요 3끼. 초음파 검사도 마지막에 했잖아요. 어 마지막에 또 초음파 검사까지 아침에 그리고 약도 5일치 받아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43만 5천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병원을 하도 안 가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막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이러면 엄청 돈이 많이 나가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리고 응급실도 비싸잖아. 그쵸. 근데 응급실도 사실 난 처음 가봐가지고 잘 몰라. 나도 응급실 처음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나는 200만 원 정도 낼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 지금 실비 처리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잖아. 그럼 그것까지 실비까지 들어오면은 진짜 부담하는 금액 얼마 안 되겠다. 근데 여기서 되게 관가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 실비를 해서 받잖아 돈은. 그럼 사람들이 뭔가 공짜처럼 느끼지만 그쵸. 그게 다 내가 낸 돈이야. 쪼개서 그쵸? 낸 돈을 지금 받는 거야. 그치? 사실은 다 내가 내 돈 낸 거야. 다시는 병원 가지 말자. 결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뭐 무리한 다이어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올 수 있대요. 컨디션이 저하되면은 스트레스가 되게 클 거야.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큰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팍 받아야지 아 스트레스도 이게 아니고 그 몸이 스트레스를 계속 느낀대. 나는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스트레스일까? 그렇지만 몸은 느끼는 거야. 내가 살짝 무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 갑진 년에 갑지게 보내야 되는데 그 갑 아닌 거 아시죠? 아무튼 간에 아픈 소식을 알려드려가지고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회복을 잘했고 퇴원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머리도 감을 거고 지금 3일째 머리 못 감았답니다. 근데 3일 동안 머리도 못 감고 있었는데 오빠가 계속 간호해주고 이뻐해줘서 감사했어. 고마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딴 거 다 필요 없다. 끝. 화이팅!